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와, 너무나 아름다운 여신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네, 강혜원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네, 오른쪽 보시고요. 네, 오른쪽 보시고요. 왼쪽도 한번 여기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상태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에 지참하시고 한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괜찮으실까요? 네, 정면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네, 신인 여자 배우 부문 고객 네네. 충성도 대상 1위에 네, 되셨습니다. 너무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네, 소녀시대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아, 네. 감사드려요. 수상 소감 말씀 여쭐게요. 아, 저 이런 상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라 사실 너무 긴장을 하고 왔는데 이런 상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혜원님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 첫사랑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평이 있으시거든요. 네. 혹시 앞으로 나는 이러한 캐릭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든지 네,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뭔가 어떠한 거에 딱 정해두지 않고 되게 열어두고 여러 캐릭터를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뭔가 어떤 장르라든지 장르라든지요? 네. 저는 장르 제가 조금 학생 역을 했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학생이 아닌 제가 성인으로 그렇죠. 나오는 장르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효 씨의 네. 아주 색다른 매력을 네. 저희가 기대해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강효 씨께 저희가 하트 하트요. 네,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한 그녀.